안녕하세요. 정치권의 복잡한 현안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정치펀치 배성규입니다. 6.1 지방선거가 지금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서울 수도권일 겁니다. 그 중에서도 서울시장 선거, 오세훈 현역시장과 그다음에 민주당의 송영길 후보가 맞붙어서 치열하게 지금 경쟁 중입니다.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치펀치 MC빈 배소빈입니다. 오늘은 정치펀치에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인 오세훈 후보를 만나볼 텐데요. 선거 유세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셔서 오늘은 부득이하게 전화로 인터뷰를 진행해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아, 네, 후보님 안녕하세요. 저 배성규입니다. 네네. 네, 아유, 요즘 선거운동 하시느라 굉장히 바쁘실 텐데요. 이렇게 시간 네.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네. 이번에 서울시장 4선 도전하고 계신데요. 아마 4선 네. 도전이시니까 아마 서울시장 누구보다 잘 아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유권자들이 오 시장님이 서울시를 어떻게 탈바꿈하고 발전시켜 줄 것인가 굉장히 궁금해 하는데요. 이번 예. 4선 도전의 캐치프레이즈는 무엇입니까? 네. 아, 서울시를 약자와의 동행 특별시로 바꾸겠다. 네. 약자와의 동행 특별시를 네. 1호 공약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사실 서울시가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그늘진 곳에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생계, 주거, 교육, 의료 4대 부분에 걸쳐서 획기적인 한 가지씩의 방안을 마련하고 네. 그것을 통해서 약자와의 동행 네. 복지특별시를 만들겠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네. 예, 4년 동안 한번 서울시를 진원지로 해서 네. 새로운 복지 시스템이 우리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네.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볼 생각입니다. 아,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요즘 이번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 노후주택가에서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출마 선언에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으실 텐데요. 왜 거기서 하신 겁니까? 예, 사실 저희가 출마 선언지로 택했던 개봉동 일대는 네.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 시동 걸린 지 16년 동안 진척이 없는 아, 곳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 발표 장소 조금 뒤 골목으로만 들어가도 아유, 이런 곳에 화재라도 나면 이거 그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아, 들 정도로 두렵고 네. 예, 전선줄이 지얽혀 있는 모습을 볼 수 네. 있었는데요. 예, 그런 낙후된 주거지역을 정말 열과성을 다해서 한번 바꿔보겠다. 네.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의지도 다지고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네. 그곳을 상징적인 출마 선언지로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상대방이 민주당 송영길 후보인데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20%포인트 이상 차이로 이기는 경우가 대부분 나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앞서가고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네. 제가 분석한다는 게 조금 뭐 그 주제넘는 해석일 수 있습니다만은 네. 송영길 후보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터뷰를 하실 때 부산시장으로 출마할 것도 함께 검토했다 이런 아, 말씀을 네.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 본인 스스로의 고백 을 들으면서 서울 시민들께서 아마 고개를 갸우뚱 하시지 않았을까. 네. 아, 지금 나오는 공약들이 그러면 다 급조된 공약이라는 것을 직접 본인이 시인하신 셈인데요. 그렇죠. 네, 아니나 다를까 지금 나오는 공약들이 대부분 상당한 부작용과 역기능을 수반하는 정책들이 네. 나오면서 예산도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로 굉장히 그 거대 공약도 내놓으시고 합니다. 네. 아마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판단하고 계신 게 아닌가. 아.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난 작년에 이 재보선으로 당선이 되셔서 1년 동안 그 시정을 피셨는데 사실 1년이면 길 수도 있지만 아주 짧은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좀 아쉬운 것도 있고 그래도 요거는 내가 했다라고 평가하시는 게 있을 텐데 두 가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원래 항해를 하려면 좌표가 분명해야 그곳을 향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노를 저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렇죠. 의미에서 서울 비전 2030이라고 해서 4개의 핵심 축과 네. 20개의 핵심 사업, 70개의 단위 사업을 계획하는 데만 해도 한 서너 달 아, 걸렸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비전을 설정을 했고요. 아마 그게 가장 제가 의미 있는 네. 잘한 일이다 아, 이렇게 그렇죠. 목표를 스스로 확실히 답변을 정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총사진을 그린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조금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시민단체를 자칭하는 관변단체들이 네. 서울시 예산을 그동안에 많이 가져다 썼는데 네. 그게 사업비로 쓴 것보다도 인건비로 쓴게 오히려 부담스러운 아하. 액수일 정도로 사실은 시민들께 어떤 혜택으로 돌아가는 네. 가성비라고 치면 아마 가성비가 굉장히 낮은 사업들에 많은 예산이 돌아갔습니다. 그렇죠. 그걸 좀 바로잡으려고 연말에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좀 많이 삭감을 했었는데요. 네. 이게 민주당 절대 다수 시의회에서 이게 다 원상복귀되는 바람에 아, 그렇군요. 뜻대로 잘 되질 아,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점이 지금 제일 아쉽습니다. 아, 그렇겠군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오 시장님 뵈면 사실 지난 한 20년 가까운 정치 여정을 보건데 초반기는 참 화려하고 스포트라이트도 많이 받으셨는데 후반기 마지막도 10년을 보면 선거 연거푸 떨어지고 야인 생활하시면서 상당히 고통의 시간도 겪으셨던 걸로 저희가 압니다. 그래서 본인이 평가할 때 나의 정치 20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인생 공부 많이 했고요. 네. 어떻게 보면 정치인에게는 꼭 필요하다고 그러는 정치 휴지기의 어떤 재충전기 네. 역할을 포기했던 것 같습니다. 저 나름대로 굉장히 알토란 같이 보낸 시간이었고요. 네. 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오히려 제가 생각이 많이 정리되는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번에 1호 공약으로 내놓은 약자와의 동행,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4종 세트도 네. 다그 시절에 하나하나 갈무리해서 준비했던 내용을 이제 본격화하기 시작하는 거라고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시장님이 또 지난 이제 삼선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서울을 정말 선진 도시로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도 해보시고 또 청사진도 마련하셨는데 그래도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4선에서는 뭘 바꿔주실 건가? 그래서 지금 한강 르네상스 얘기도 있고 또 용산공원 얘기 또 구도심이나 강북 재개발 얘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서울 탈바꿈할 청사진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예, 이 간단한 인터뷰에서 그 비전을 다 설명드리긴 어렵고요. 네. 예, 제 서울 비전 2030이 인터넷 공간에 그 유튜브로 네. 1시간짜리 강연으로 떠 있는 게 아, 있는데, 그렇군요. 그걸 보시면 아마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서울시의 2030 비전을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네.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면, 계층 이동 사다리 복원이라고 해서, 네. 약자와의 동행에 중점을 둔 상생도시라고 하는 게 네. 하나의 큰그 기둥이고요. 네. 또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 글로벌 네. 탑5 도시의 목표를 설정하고 뛰겠다고 하는 게두 번째고요. 이건 주로 네. 이제 산업지도, 아, 그렇군요. 비즈니스 환경, 이제 이런 것들이 서울 시내 곳곳에 공간 구조 개편과 함께 들어가는 계획인데요. 아, 네. 예, 그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이제 두 번째일 거고요. 네. 세 번째로는 모든 서울 시민들이 스스로 이 손목시계형 밴드를 하나씩 이제 앞으로 지급받으시게 됩니다. 이미 5만 명에게 지급이 됐는데, 네. 이 기계를 통해서 하루에 얼마나 걷고 뛰시는지, 주무시는지, 숙면은 취하는지, 아, 혈압, 네. 맥박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개인별로 관리가 됩니다. 아, 건강과 운동을 다 체크할 수 있겠군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인센티브 시스템, 그러니까 건강 운동 목표를 달성하면 거기에 어떤 혜택이 아하. 조그마하지만 주어지는 어떤 재미있는 건강관리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네. 건강 도시를 만들겠다 하는 것도 재미있는 아, 그러네요. 정책으로 들어가 재밌네요.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강과 332km에 이르는 서울의 소하천, 네. 신계천까지를 다 활용을 해서 아, 네. 물이 흐르는 우리 동네 네. 수변 감성 공간을 만들어 아. 놓겠다. 그렇게 아하. 해서 여가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도 많이 마련이 되고요. 네. 이런 투자도
네 번째 서울의 여가 공간 재구조화 프로젝트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20개 핵심 사업, 70개 단위 사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세한 건또 저희가 나중에 다시 여쭤보도록 하고요. 이제 사람들 관심이 부동산인데, 그래서 지금 과도한 부동산 그 세금 이거 좀 완화하자,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오히려 또 속도 조절을 또 언급하신 적도 있어요. 그리고 타워팰리스 같은 고품질 임대주택 얘기도 있었는데,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런 의문도 있는데, 부동산 정책에 대한 핵심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서울시에는 53군데 재개발, 재건축 그 지구가 이미 선정이 돼서 속도를 내고 있고요. 이제 과거 같으면 이런 데 진도 나가는데 한 5년 걸리던 것을 2년 내로 환경심의, 교통심의, 건축심의 같은 것을 통합해서 심의함으로써 속도를 낸다는 게 신속통합기획인데요. 아, 그렇군요. 이것이 이제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의 변화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 외에 지금 언급하신 임대주택 고급화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이 굉장히 저렴한 싸구려 주택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사실 자부심을 느끼기가 어려운 형편인데요. 이제 좀 들어가 살고 싶은 공간, 살면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평수를 1.5배 정도로 다 확대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분양주택에 들어가는 고급 사양을 적용하기 시작해서 임대주택도 우리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이 망설임 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고급화 정책을 펴겠다는 목표를 세웠고요. 이미 하계 5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건축 연한이 다 돼서 임대아파트도 순환해서 재건축을 시작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럴 때 지금 말씀드린 이런 그 평수를 넓히고 고품질화하는 그런 변화를 이제 집어넣겠다 하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아 이렇게 되면 뭐 임대료가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데 그렇죠. 그 소득 연계형으로 만들어서 충분히 어려운 분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수영장이나 어떤 무슨 커뮤니티 시설 같은 경우에는 동네 분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픈을 해서 이용료를 받는 것으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렇게 그렇군요. 해서 임대료 인상이나 관리비 인상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것 아,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그렇게 된다면 서울시민들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TBS 문제를 잠깐 여쭤볼 텐데요. TBS를 교육방송으로 개편하겠다 하셨는데, 이 김어준 씨가 하는 그 정치 편향 방송,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론 때문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그러면 김어준 씨 방송 같은 거는 이제 이 TBS에서 사라지는 겁니까? 예, 그뭐 특정 방송 프로그램 하나를 전제로 한 생각은 아, 아니고요. 네. 예, 교통방송이 이미 그 수명을 다했다, 효용을 다했다 하는 관점에서의 변화 모색입니다. 아, 그렇죠. 요즘 뭐 차에 다, 이, 뭐, GTS 달고, GPS 달고, 다, 그, 뭐, 휴대폰으로 다 하니까, 사실은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저도 운전대를 잡으면 바로 T맵을 켜고 운전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굳이 교통정보를 제공받으면서 운전하는 분들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시점에 교통방송을 유지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요. 그래서 새로운 시의회가 구성이 되면 시의회 차원에서 이제 활발한 토론을 거쳐서 필요로 하는 영역으로 방송 주파수를 활용하는 방안을 찾겠다는 겁니다. 그게 그렇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교육 기능일 수도 있고요.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끊임없이 인생 2모작, 3모작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어떤 그 변화된 직업 환경, 산업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한 기능으로 방송을 개편하면 오히려 전파 낭비가 덜 아, 되지 그렇죠. 않을까 그런 책상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서울에 지금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뭐 택시 대란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사실 교통 문제도 아무래도 시민들이 가장 주요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이 택시 대란을 비롯해서 교통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실 겁니까? 예, 안 그래도 이번에 5월 19일 날 후보 등록하기 직전까지 제일 중점을 두어서 챙겼던 것이 이 심야 택시 대란입니다. 이제 이 코로나 2년의 기간 동안에 운전하던 택시 기사분들이 좀더 수익이 높은 배달 쪽으로 다 옮겨가신 바람에 갑자기 택시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아마 과도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아, 드는데요. 네. 그래서 일단 인력 부족 현상 때문에 쉬고 있는 법인 택시들을 최대한 가동시키기 위해서 네. 법인들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개인 택시 부재도 해결하고 저 풀고 해서 네. 개인 택시와 법인 택시 운행이 심야에 지금 한 5천 대 가까이 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급한 대로 이러한 변화를 모색해가면서 적응기를 가질 생각이고요. 네. 아울러서 버스 운행 시간도 12시에서 1시까지 늘렸고, 지하철도 12시에서 1시로 다시 늘리는 작업이 진행 중인데, 네. 이게 운행 시간을 앞당길 때는 쉽더니, 네. 이걸 늦추려니까 노사 협의도 아, 필요하고, 법정 맞죠. 협의도 네.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네. 빨리 되질 않아서, 이제 6월 7일쯤 되면 절반 정도의 노선이 1시까지 연장을 아, 했고요. 그렇죠. 이제 7월 달이 되면은 나머지 노선까지 전부 다 국토부 협의가 끝나서 연장 운행이 될 겁니다. 또 아. 올빼미 버스도 70여 대에서 100대로 늘렸고요. 이렇게 네네. 대중교통 시스템이 좀더 과거의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면 아마 심야에 택시의 그 운행 대란은 점차 해소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아까 송영길 후보 얘기도 조금 하셨었는데, 사실 송영길 후보는 인천시장을 하고, 인천에서 국회의원 하시던 분이 불출마 선언했다가 갑자기 서울로 오셨고, 또 직접 관련은 아니지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인천 계양으로 출마해서 이게 방탄용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비판이 많습니다. 지금 이두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얘기죠. 네. 그분들 속마음을 뭐다 들여다볼 수가 없으니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네. 송영길 후보가 인천에서 오랜 정치 인생을 접고 서울시장으로 출마할 때부터 뭔가 좀 부자연스럽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결국 며칠 뒤에 이재명 후보가 그곳 빈자리를 찾아가면서 네. 경기도의 오랜 정치 이력을 뒤로하고 인천에 출마하는 모습을 보면서 네. 그것 역시 부자연스러운 게또 겹쳤습니다.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마 시민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이번에 4선에 성공하시면 사실 여권의 명실상부한 뭐 대표 대선 주자로 인식이 될 겁니다. 그러면 물론 서울시정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서울시정과 함께 차기 대선도 준비하실 건지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아서 여쭤봅니다. 너무 앞서가는 말씀이시고요. 네. 굉장히 저로서는 사치스러운 생각이라는 아. 느낌이 듭니다. 네. 사실 서울시정이라고 하는 게 1년 365일 정말 눈코 뜰새 없이 집중을 해도 할 일이 태산 같은 자리거든요. 그렇죠. 저는 전혀 지금 뭐 대선을 생각이나 한다거나 이런 일은 정말 저로서는 과분한 네. 사치스러운 생각이라는 느낌이 들고요. 네. 아직도 뭐 멀었습니다. 네. 정책도 시행착오를 거쳐서 좀더 많이 다듬어야 되고요. 네. 예, 제그 마음은 오로지 서울시정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마지막으로, 왜나 오세훈이 서울시장이 돼야 되는지, 이 서울 시민, 유권자들한테 짧고 강하게 한마디 메시지 전해 주시죠. 예, 지난 1년 동안 많은 시의회 상황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비전 2030을 설정을 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고요. 네. 그 내용들을 이제 착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실행하기 위한 직전에 와 있습니다. 네. 이 모든 알토란 같은 계획들이 네. 무산되지 않도록 제가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정말 달라지는 서울시의 경쟁력 그리고 약자와의 동행 한번 멋지게 완성해내 보겠습니다. 아유, 꼭할수 그렇습니다.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네, 하여튼 많은 뭐또 지지자나 유권자들이 또 이런 모습에 기대를 갖고 있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 바쁘신데 이렇게 전화 연결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시장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세훈 서울시장과 인터뷰 나눠 봤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그 선거 판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네. 있는지 조선일보 최승연 논설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최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뭐, 지금 이제 서울시장 선거, 뭐, 이제 앞으로 일주일여밖에 안 남았는데, 이, 원래 뭐, 현역 시장 프리미엄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좀 앞설 수 있다 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상당히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 뭐 차이가 거의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네. 그리고 이제 오세훈 후보는 50%대를 항상 넘는 여론조사가 네. 나오고 있죠. 네. 이게 작년 재보선보다도 격차가 더 크단 말이에요. 커졌죠, 지금. 네. 네. 뭐 현역시장 프리미엄도 있지만 정권교체가 되고 나서 두 달 만에 벌어지는 선거란 말이에요. 아, 정권교체.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참 뭐 송영길 대표의 어떤 진정성은 제가 인정을 하고 싶지만 네. 전 대표죠. 지난 대선에서 어쨌든 당을 이끌면서 네. 이 대선에서 패배한 당사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선 패배의 책임자가 또 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뭔가 정치적 명분에 어긋난다라는 얘기도 있고 네. 뭐 또 정치적 연고도 사실은 송영길 후보한테는 서울이 없는 곳이잖아요.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 민주당이 대선 패배 이후에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고 네. 대선 패배 이후에 한 가장 인상적인 일 두 가지가 네. 검찰 수사 완전 박탈법 일방 통과와 네. 그다음에 박완주 의원의 성폭행 혐의 사건 네. 이 두 가지잖아요. 네. 국민들 인식에 너무나 깊이 뇌리에 박혀있기 때문에 그 사실 그 두 사건 직후에 이 그 민주당의 지지율이 계단식으로 떨어졌어요. 그렇죠. 계단식으로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당의 전직 당대표이자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인 서울에 출마한 후보로서 네. 그 당의 그런 심각한 악재를 딛고 일어서기에는 오세훈 후보를 넘어서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뭐 이 지금 현재 상황은 뭐 9회 말 2사 후 역전 홈런이 나오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수차가 4점 차면 말로 없는 힘이 되는데 그렇죠. 4점 차가 넘나 보죠. 4점 차가 아니라 뭐 한 콜드게임 직전? 직전. 뭐 이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두 번의 말로 없는 힘이 나와야 되겠네요. 그걸로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아유 이런 그런 상황이군요. 네. 아 이거 사실 서울은 지난 재보선 때부터 그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네.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네네네. 이번에는 좀 어떻습니까? 뭐 부동산 문제를 근데 얘기할 계제까지가 아닌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때문에 일단 굉장히 열세인 선거판이고 네. 네. 부동산 문제는 이제 이 사실은 송영길 후보는 민주당 대표를 할 때부터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는 문재인 정권의 방식이 틀렸다. 좀 다른 방식으로 네. 가야 한다. 네. 네. 공급 위주로 가고 부동산 네. 세제도 완화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네. 네. 뜯어보면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네. 오세훈 후보나 송영길 후보의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두 사람의 네. 정책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지지율 차이가 더 벌어지고 뭐 이러는 상황은 아닌 것이고요. 네. 다만 이제 어쨌든 오세훈 후보가 이 그러니까 서울의 부동산 집값을 잡는 게 결국에 전국의 집값을 안정시키는 어떤 시금석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일 중요하죠. 제일 네. 중요하거든요. 근데 오세훈 시장이 정말 지난 재보궐선거 때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놨고 실효성이 예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행된 게 거의 없어요. 왜? 서울시의회가 압도적으로 그렇죠. 민주당만의 것이었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서울시의회 구성이 어떻게 될 것이냐. 과연 네. 오세훈 후보의 만약에 오세훈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네. 그 오세훈 후보가 시장이 됐을 때의 구상을 담보하고 밀어줄 수 있을 정도의 과반 이상의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포진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고요. 만약에 그렇죠. 상황이 네. 뭐 굉장히 뭐 이 놀라운 상황이 벌어져서 송영길 이제 후보가 승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 이 저는 뭐 그 지난 지방선거 때처럼 민주당 일색의 시의회 구성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상황이 네. 생기더라도 국민의힘 시의회 구성만큼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상당히 비슷하거나 내지는 국민의힘이 좀 더 앞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상황에서도 저는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구상하는 이 부동산 정책이 서울에서 상당히 실현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터뷰에서 보면 이 오세훈 시장이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박원순 시장 때 그 관변단체들이 펑펑 썼던 돈 다 깎았더니 기후에다 다시 도로 원상회복 시장 똑같이 만들어놨다. 네. 저 어떻게 바꿀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아마 똑같은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네네. 하고 싶은 정책이 있어도 다 거부해버리면 뭐 아무것도 그럼요. 못하는 거죠. 네. 네. 네, 또 앞서 콜드게임 정도의 상황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네, 뭐, 그건 개인의 의견이니까. 네. 그 보통 이렇게 앞서고 있으면, 앞서고 있는 후보가 조금 말을 부드럽게 하잖아요. 좀 네네. 세게 강경 발언을 하는 경우는 많이 없는데, 그 오세훈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겨냥해서 대선을 지고도 지금 발목 잡기 시작했다. 네. 뭐 정신 못 차렸다. 이렇게 좀 강하게 비판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강경 발언을 왜 했는지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요? 사실 뭐 제가 콜드게임 말씀을 드렸지만 네. 이제 곧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저는
오세훈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 게 사실이고 그건 오세훈 후보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오세훈 후보는 지금 그 다음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오세훈 후보는 지금 현재 이 보수 여권의 가장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 중에 한 명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 서울시장 선거가 어떻게 보면 약간 맥이 빠진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막 그 약간은 팽팽한 상황에서 또 굉장히 자기와 맞수가 될 만한 네. 말하자면 민주당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급 인사 차기 네. 대선주자급 인사가 와서 맞붙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이기는 사람이 굉장히 또 이 스포트라이트를 또 쫙 받는 그런 상황이 되면 더 좋았을 텐데 이 어떻게 보면 약간 김빠진 사이다 같은 상황에서 네. 지금 선거를 치르는 상황이라 오세훈 후보는 이제 자신의 존재감을 더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 보면 이제 경기도 선거는 엄청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네. 그다음에 보궐선거 중에는 이재명 네. 지사 네. 전 지사가 네. 출마한 인천 계양을 선거가 네. 또 엄청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정작 지방선거의 꽃 가장 그렇죠. 중요한 네. 서울시장 선거는 그냥 뭐 당연히 결과가 이렇겠지라고 생각하는 네.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오세훈 후보가 뭐 당연히 눈앞의 게임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그거 넘어서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네. 이 자신의 어떤 서울시장이자 또 이 가장 중요한 어떤 차기 대선 후보이며 또 중앙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네. 존재감 이런 네. 것들을 과시하고 싶고 그다음에 또 민주당이 여러 가지 잘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의 목소리로 그걸 비판하고 싶은 그 열망이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네. 전체를 공격하는 동시에 네. 우리 인터뷰에서도 보면 이재명 후보를 막 공격하거든요. 그렇죠. 한번 그러니까 그렇다고 막 아주 강하게는 아니지만 네. 어쨌든 주먹 한번 빵 휘두르는 거기 때문에 막 그런 역할을 본인도 하겠다는 느낌이 아닌가 싶네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송영길 후보의 발언을 좀 한번 짚어보자면 그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이전한 거 두고 이제 미신 이야기를 했어요. 미신 네. 때문에 뭐 옮겼다 이렇게 미신 운운을 하는 그런 네.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실은 그냥 민주당이 그 이미 그러니까 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고 네. 청와대를 공개하면서 개방하면서 시민들한테 개방하면서 이제 이 사안은 사실은 이 논쟁적 성격을 다 소멸해 버렸습니다. 그렇죠. 국민들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뭐 이제 이 본인들이 네. 말하자면 수십 년 동안 금지된 공간을 권력자들의 공간을 들어가고 체험을 하면서 맞습니다. 이 열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사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서는 광화문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왜 용산으로 가느냐를 갖고 처음에는 뭐 여러 가지 행정적 차질 그다음에 네. 이것을 놓고 뭐 무슨 무속 때문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네. 있었는데 그 논란이 다 묻혀버렸어요. 네. 정치적 어떤 휘발성이 없는 사안인데 이걸 송영길 전 후보가 또 꺼내드는 것은 네. 그만큼 지금 이번 선거에서 다급하다는 얘기고 그렇죠. 본인이 비전과 정책을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비전과 정책으로 내세우는 것들이 그동안에는 그 문재인 정권 당시에는 민주당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송영길만의 부동산 정책은 좀 다른 측면이 있었어요. 공급과 공급 강화, 세제 완화. 근데 그런 것들은 이미 정권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넘어갔고 그다음에 서울시장 오세훈은 지금 현재 시장 오세훈은 그것을 이미 더 강하게 추진을 해왔기 네. 때문에 차별화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자신만의 그렇죠.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철진한 내지는 네. 비합리적인 또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막무가내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면 이제 지방선거 직전에 이미 이제 전번 주말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으로 또 외교무대 대비했고 또 정상회담도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또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줄 것 같은데 뭐 전번 지방선거 때 보면 선거일 전날 이 미북 정상회담이 열려가지고 싱가포르에서 그걸로 뭐 완전히 그냥 지방선거를 싹쓸이 해버렸잖아요. 네. 근데 그때만큼은 아니겠지만 이번 한미 정상회담도 역시 지방선거에 영향을 좀 미치겠죠? 네, 뭐 굉장히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뭐 사실은 국민들이 북한 김정은이 핵하고 미사일 도발을 뭐 사실은 올해는 거의 뭐 그렇죠? 하루 걸러 한 번씩 하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핵은 핵으로 막는다. 전략 자산 적극적으로 뭐 네. 이제 이 그 제공한다. 그다음에 한미 연합 훈련 정상화하겠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단 사람들이 좀 안도감을 갖게 된 측면이 있고요. 네. 다음에 뭐 사실은 2018년 지방 선거 때만큼 극적이진 않죠. 그때는 네. 이제 뭐 갑자기 평화 무드가 조성이 되면서 네. 이 싱가포르 회담으로 이어지고 뭐 네. 이런 이제 마치 곧 내일 통일이 될 것 같은 네. 그런 이제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안보적, 경제적 어떤 성과를 양국이 다 얻었다. 그다음에 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그런 커다란 국제적 행사에서 안정적인 대비를 했다라는 네. 것이 이 유권자들에게는 아, 이쪽 정당에 그러니까 집권 여당에다가 네. 좀 더 애정을 건네줘도 되겠구나. 라는 네. 생각은 갖게 되는 측면이 있죠.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 이제 민주당이 오늘도 보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또 사과하고 고개 숙이고 하는데 막 줄줄이 다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선거 때 네. 지는 사람들이 항상 이 읍소 전략을 쓰는데 이게 잘 안 통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아, 그렇죠. 어쨌든 지금 이재명 후보도 본인이 어렵다 뭐 얘기는 하는데 네. 그래서 또 일각에서는 여론조사가 조작됐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현장 느낌은 다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정말 이게 어떤 겁니까? 이 폐색이 짙어진 겁니까? 아직도 이분들은 뭔가 여론조사 잘못돼서 뒤집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까? 저는 하여튼 여론조사는 첫 여론조사 자체도 네. 제 생각보다는 격차가 너무 적었어요. 네. 이게 아마 한 10%포인트 정도 차이였던 것 같은데 네. 저는 안철수, 김병관 그 두 네. 사람 격차가 한 20%포인트 이상 나잖아요. 네. 그 정도 격차가 날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이재명 후보의 첫 이재명 윤형선 후보 간의 네. 첫 여론조사는 딱 10%포인트 차이더라고요. 네. 근데 그것이 지금 좁혀져서 이 오차 범위 내에서 때로는 윤 후보가 네. 이길 때도 있고 네. 이 후보가 이길 때도 있고 네. 뭐 이런 상황인데 그만큼 이 후보의 어떤 출마가 네. 정치적 명분이 없다는 것이고 그렇죠. 사람들은 이제 이게 결국에는 본인 관련 수사 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불체포특권을 네. 얻기 위한 국회의원 출마가 아니냐. 네. 방탄 출마설. 네. 그다음에 갑옷에 구멍이 좀 뚫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물이 새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죠. 네. 이제 그거와 연관해서 또 이제 마침 그 타이밍에 민주당이 검수완박법을 일방 통과시켰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검수완박법 일방 통과가 왜 국민들의 신뢰를 못 받느냐. 네.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이라는 전 대선 후보 관련된 범죄 네.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를 네. 받기 위한 의도가 너무나 명백해 보이기 때문인 네.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후보로서는 지지율이 전혀 생각지도 않게 붙어버린 상황이죠. 네. 사실 네. 뭐 뒤집혔다고는 볼 수 없고 네. 붙어버린 상황인데 저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승패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네. 이재명 후보가 뭐 이 선거에서 이 패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 그 선거 전문가 쪽집게로서 그래도 한쪽 정해주시죠. 이재명이 이긴다. 이재명이 진다. 어느 쪽입니까? 아니 그건 안 하겠습니다. 아니, 쪽집게라는 말이 무색하게 좀 많이 틀려왔죠 우리가. 아, 그렇죠. 아직까지 알 수 없다. 맨날 그분이 그래도 그나마 좀 맞추셨던 것 같네요. 어느 분이요? 그, 지금 저 대통령실 가 계신 분이요. 아, 원래 성향이 그렇긴 합니다. 원래 우리처럼 맨날 이게 맞춰야 되는 사람들 많이 틀려요. 네. 근데 가끔 맞춰야 되는 분들이 가끔 잘 맞히더라고요. 네. 아직까지는 알 수 없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알 수 없다. 네, 뭐 하여튼 좀 워낙 박빙이라서 네. 예측하기도 어렵고 왠지 이재명 후보 관련해서는 섣부른 예측을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군요. 네. 아, 그렇군요. 마음 좀 약해 주셨는데. 아직까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패하고 또 송영길 후보도 패한다면 향후 전국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 같거든요. 저는 이제 뭐 송영길 후보는 이제 상당히 이기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은 뭐 확실하고 네. 그건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겨도 만약에 지방선거 전체가 굉장히 최악의 참패로 드러나면은 이제 정치적 영향력이 굉장히 소실될 것이고 그렇죠. 네. 이재명 후보가 진다면 뭐 사실은 이제 정치적으로는 이제 아무런 존재의 가치가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민주당은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고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 지방선거에서 뭐 승리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수도권 일부, 충청권 일부를 포함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낸다라는 가정하에 8월에 친명계, 네.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가 되고 친명계가 당의 주류로 확실하게 다시 자리매김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었는데 네. 그 시나리오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이제 기존의 친문들과 그 다음에 지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와 그 경쟁을 했던 이낙연 네. 전 대표 같은 분들이 다시 당의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재명 후보가 많이 떨어지면 이제 갑옷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장동과 성남FC와 법카와
모든 화살들이 동시에 날라와서 거의 만신 차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물론 뭐 이거는 나중에 가봐야 되는 문제니까 섣불리 얘기하긴 뭐하지만 그런 뭐 우려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검찰이 뭐 정치적 판단을 하지 않고 혐의에 대한 수사만 공정하게 한다면 뭐 저는 뭐 국회의원이 되든 안 되든 뭐 수사는 그대로 다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뭐또 한동훈 장관이나 현재의 검찰 이제 수뇌부를 차에 들어가신 분들이 또 그런 의지가 강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권력 비리 수사하겠다고 했으니까.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또 지금 상황에서 뭐 아까 수도권 일부, 뭐 충청 일부 이렇게 좀 지역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확실하게 좀 민주당이 승리할 것 같은 지역 그리고 국민의힘이 좀 승리할 것 같은 지역을 한번 꼽아주신다면 이번에 꼽아주셔야지 이번에는 지역을 아니 저는 이제 꼽을 수는 있는데 네. 민주당이 확실하게 승리할 만한 지역이 별로 안 보여서 아니 그래도 세 군데는 확실히 있잖아요. 아니 뭐 호남하고 뭐 이제 제주도 같은 데는 민주당이 이길 텐데 아, 제주도도 확실치도 않대요. 호남만 확실한 확실한 건 호남. 네. 근데 이제 나머지 지역들은 참 애매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영남은 당연히 이제 국민의힘이 다 가져갈 것이고 그 다음에 충북도 제가 봤을 때는 뭐 그 국민의힘이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강원도도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광재 전 지사가 생각보다 힘을 못 쓰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 충남은 이제 충남 대전이 이제 좀 관건인데 충남은 사실은 이제 양승조 후보와 김태흠 후보가 엎치락뒤치락하는 결과가 계속 나와요. 근데 이제 뭐 양승조 후보가 현역 프리미엄도 있을 뿐더러 이 천안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인구도 많고 젊은 사람도 많고 해서 민주당세가 강합니다. 근데 이제 김태흠 의원, 그러니까 김태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령, 태안 뭐 이쪽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인구가 좀 적고 장년연층이 많은 지역이라서 이제 말하자면 충남 전체에서 표수로 따지면은 약간 이제 불리한 쪽에 출신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고. 대전은 이제 허태정 민주당 후보가 이제 또 역시 현역 프리미엄이 있고 대전 같은 경우에는 원래 민주당세가 강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서울에서 내려온 이제 인텔리 뭐 이제 그런 이제 교수 뭐 그다음에 뭐 연구원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아무래도 이 기존의 40대 50대 586 세대하고 좀 연결되는 분들이 많아서 뭐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두 지역은 박빙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인천하고 경기가 또 이제 박빙 지역인데. 근데 경기는 참 결과에 따라서 뭐 이제 박빙인 결과도 나오고 또는 김은혜 후보가 또 상당히 앞서는 결과도 나오고 있는데 뭔가 골든 크로스가 일어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빙인 결과조차도 오차 범위 내지만 김은혜 후보가 조금 앞서는 결과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지금 강용석이라는 이제 이 무소속 후보가 또 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자, 이제 강용석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실제 선거에서 투표장에서 강용석 후보를 그대로 찍겠느냐 이 사람들 일부가 또 이탈을 해서 확실하게 이기게 만들어주자 왜냐하면 강용석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이제 보수 지지층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김은혜 후보가 조금은 유리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뭐 이재명 후보가 그쪽으로 간 것이 오히려 악재가 아니라 악재가 됐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박남춘 후보가 유정복 후보, 그러니까 박남춘 후보가 현역 프리미엄은 있지만 유정복 후보도 그 전직 시장이었어요. 바로 전직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치예요, 지금 사실은 이게 전직 현직 시장은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50보 100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현역 프리미엄 뭐 이런 건 별 의미가 없고 그 지역은 대선에서 분명히 이 이재명 후보가 더 많은 표를 얻었던 지역이긴 한데 지금은 워낙 민주당이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많아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그때 대선에 비해서 엄청 떨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천에서도 저는 국민의힘이 좀 더 승리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들이 이렇게 선전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한동훈 청문회다 이렇게 일각에서는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영향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 청문회 보면 많은 분들이 정말 웃음을 안겨다 준 민주당한테 참 고마워야 될지 울어야 될지 참 헌정사상 최초의 어떤 청문회를 통한 코미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그 콘서트보다 훨씬 더 많이 웃었어요, 사람들이. 근데, 뭐, 그것이 저는 상당히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사이에 민주당이 너무나 큰 이제 사고들을 많이 쳤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수완박법 일방 통과, 그 다음에 뭐, 그 이제 박완주 의원 사건 뭐 등등. 그 많은 사건 중에
아주 작은 일부분인 것이죠. 근데 이제 그게 워낙 사람들한테 강한 인상을 남긴 건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 윤석열 정부의 첫 인사에 대해서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평가는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정호영, 뭐 네. 한덕수 총리도 그렇게 처음에 아주 좋지는 않았고 한동훈도 처음에 안 좋았어요. 네, 안 좋았어요. 네. 근데 그 안 좋은 이미지, 그러니까 인사 실패냐 아니냐고 사람들이 평가를 하려는 순간에 갑자기 개그 콘서트를 하니까 네. 잘못된 인사 아니네. 니들이 잘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악재를 호재로 만들어져 버린 희한한 상황이 되고. 근데 문제는 이제 민주당이 이런 일을 한 번만 벌일 것이냐. 제가 봤을 때 앞으로 계속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제가 이제 내일자 칼럼에 쓰려고 하는 네. 건데 네. 민주당이 사실은 이제 워낙 그 극렬 지지층들이 많다 보니까 네, 이게 사실은 뭐 사실을 엄증 사실관계를 엄정하게 따져야지 사실은 야당으로서는 여당의 국정 운영을 비판하고 네. 검증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민주당은 이런 게 거의 10여 년 동안 마비되어 있는 상태가 가졌어요. 대충 논리만 만들어가지고 툭 던지면 지지층들이 막 맹목적으로, 열광을 하고 그렇죠. 따라오니까. 네. 그러니까 정말 이번에 보면서 그 김남국 의원하고 최강욱 의원하고 이수진 의원이 하는 걸 보면서 아, 이 사람들이 그냥 의정 활동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는가. 네. 그러니까 이 정말 이 비판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보다 상대방보다 100배 이상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그렇죠. 더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이 사람들은 상대방의 만분의 1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질문을 그렇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써 있는 걸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읽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정말 지금 네. 민주당이 이런 태도를 비단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전반에 지금 이제 이 만연해 있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걸 과연 이 사람들이 단시간에 바꿀 수 있겠느냐? 전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청문회에서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현재 여당 의원들한테. 밤새 조사해서 밤새 해가지고 내가 잠을 못 잤다 해서 다들 정말 긴장하고 있었는데 밤새 조사 뭘 조사했는지 모르겠어요. 밤새. 네, 그럼 이제 서울시에 뭐 시장 선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보이니까 좀 관심이 덜 갔는데 네. 구청장 선거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25곳 그렇죠. 중에 누가 가져갈 것이냐. 지난번에는 24-1 서초 하나 빼고 싹쓸이 민주당이었어요. 네. 근데 이번엔 그럼 뭐 거꾸로 이렇게 싹쓸이 하는 일은 없겠지만 걔들 누가 과반 이상을 차지할 것이냐. 이게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각 신문들도 지금 그거 판세 전망도 해놓고 했던데 대략 각 당은 어떻게 지금 예측하고 있고 객관적으로는 어떨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9곳에서 우세, 11곳이 네. 경합이라고 하고 민주당은 5곳이 우세, 그다음 15곳이 경합이라고 합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뭐 강남 쪽은 다 국민의힘 네. 쪽이고 그다음에 뭐 서대문 동작 그다음에 네. 용산 종로 뭐 이런 데까지 네. 국민의힘은 이제 우세 지역이라고 집어넣었고 네. 민주당은 중구, 중랑, 노원, 금천, 관악 이 다섯 네. 군데를 이제 우세 지역이라고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이 경합 스스로 밝힌 건데 민주당이 네. 경합 지역이라고 한 곳 중에서도 상당수가 경합 열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안 좋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숫자만 봐도 좀 국민의힘이 좀 더 많은 것 같긴 하네요. 맞습니다. 네. 일단 뭐 우세 지역만 봐도 국민의힘이 많고 네. 경합 지역도 이제 뚜껑을 열어보면 민주당한테 불리한 지역이 상당히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그때처럼 서초 하나를 빼놓고 전부 다 민주당이 가져가는 식의 일은 그러니까 그것이 거꾸로 이제 국민의힘이 전부 다 거의 다 가져가는 그런 상황은 벌어질 것 같지는 않지만 저는 과반 넘어서 3분의 2 정도까지도 정도는 한번 국민의힘이 기대해 보지 않나. 물론 네. 국민의힘도 공개적으로는 지방선거는 대선보다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네. 이제 뭐 이 대선 때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이긴 이제 구가 네. 25곳 중에 14곳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는 못할 것이다. 그냥 과반 조금 넘는 정도가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요거는 좀 엄살일 수가 있고 네. 14곳보다 조금 더 많지 많을 않을까.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네. 전통적인 강세적인 이제 서울의 완전 북쪽 노도강이라는 지역하고 네. 그다음에 관악구로 금천 이쪽 네. 지역은 그나마 수성할 수 있는데 나머지 지역은 네. 어떻게 민주당이 전혀 자신이 없어하는 그런 분위기로 점점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민주당이 내놓을 게 없습니다. 사실 네. 진짜 지금 뭘 어떻게 할 것이다. 그쵸. 뭐 비전도 없고 네. 그다음에 이 모든 이제 논란들은 정치권의 논란들은 요즘 다 민주당에서 이제 시작되는 그렇죠. 것들이고 네. 그다음에 국정 어쨌든 그리고 정권이 출범을 하면 국민들은 그 정권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진수되기를. 그렇죠. 윤석열 정권이란 배가 물에 잘 떠가기를 처음에 네. 시작해 놓죠. 그걸 원하거든요. 그렇죠. 시작하자마자 가라앉아 버린 거 어떻게 하겠어요? 민주당은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다 가져가면서 그냥 그거는 사실 국정 발목 잡기 하겠다는 그렇죠. 선언이나 그렇죠. 마찬가지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들 자체가 다 폭 깎아 먹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이미 1년 전에 서울시장이 됐지만 구청장들이 하나도 말을 안 듣고 서울시에서 다 뒤집어 버리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없었던 네. 상황을 이 서울 시민들도 좀 기억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최소한의 안정적인 구청장 숫자, 그다음에 시의회에서의 숫자는 좀 조금은 보장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시의회도 그럼 과반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그렇게 보고요. 사실 네. 그리고 지방선거 뭐 투표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지방선거의 특징이 줄 투표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왜냐면 그 나머지 후보를 잘 몰라요. 네, 그러니까 시의회 가면 아예 몰라요. 맞아요. 구청장까지는 아는데. 저는 구청장까지도 포함해서 아, 그렇죠. 오세훈 후보가 여기서 왜 중요하느냐. 지지율 격차부터 벌려야 돼요. 아. 벌리면 벌릴수록 줄투표 성향을 봤을 때 더 아. 많은 시의원, 구의원, 구청장을 당선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네. 오세훈 시장이 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기 자신의 행보에 대해서 지금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선거에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지지율 벽차를 벌리면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냐. 네. 이것이 결국에는 네. 오세훈을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게 된 시의원, 구의원, 구청장들은 전부 다 오세훈의 정치적 자산입니다. 네. 나중에 그렇죠. 오세훈이 대선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다 오세훈 편이 돼서 힘이 돼줄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최대한 선거에 집중을 하고 모든 최선을 다해야 된다. 모든 자원을 네. 쏟아부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제 6일 지방선거까지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제 판세를 좀 짚어주셨는데 앞으로 좀 이 영향을 줄 수 있는 판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좀 남아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뭐 지금 윤석열 정권은 뭐 사실은 고비들을 다 넘긴 상황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과 여권에서 무슨 이제 더 이상 뭐 물론 이제 상상도 못한 이제 돌발 악재가 터질 수는 있죠. 네. 우리가 뭐 박완주 의원 그 성범죄 사건이 그렇게 그 타이밍에 그렇게 터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충격적인 일이 벌어질 수는 있지만 그런 네. 게 아니라면 여권에서는 제가 봤을 때 큰 악재는 없어 보이고 야권에서는 이제 저는 이제 자신들은 이제 계속 이제 스스로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저런 네. 것 같긴 한데 자꾸 이제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같이 가져가겠다. 네. 이 국회 원구성 협상에서 자기들이 다 웬만한 알맹이는 다 가져가겠다라는 식으로 고집을 부리는 게 계속 어떻게 보면은 유권자들한테는 마이너스로 다가올 거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앞으로는 결국에는 이제 국회 돌아가는 상황 뭐 이런 것들 네. 정도가 영향을 미칠 텐데 저는 민주당이 여기서는 야당답게 양보할 거 양보하고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는다면 그나마 지방선거에서 조금은 표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이 지방선거가 일주일 남았는데요. 네. 이 윤석열 정부 안정론이 먹힐지 아니면은 또 민주당의 견제론이 먹힐지는 유권자들이 결정할 몫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정치 펀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화끈한 펀치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